4일전 마주했던 두 팀 오늘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3라운드 수원FC 이민과 보은상무의 맞대결 수원종합 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원 감독이 이끄는 홈팀 수원FC 이민 조유정 골키퍼 권혜선, 김두리, 최소미, 어이진, 송재은, 문미라, 김윤지, 휴유주, 전은아, 네바의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원정팀 이민영 감독이 이끄는 보은상무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 골키퍼 박현아, 송다희, 한아름, 김민진, 심효정, 김혜정, 김민수, 권다은, 문진서, 이정민이 나섭니다. 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순연됐던 3라운드 경기 수원FC 이민과 보은상무의 맞대결 전반전 출발합니다. 왼쪽에 위치한 수원FC, 네 오른쪽에 위치한 수원FC, 그리고 왼쪽 노란색 상의 유니폼의 보은상무입니다. 센터라인 부근에서 천천히 패스를 진행하던 보은상무 뺏어냈습니다. 수원 중앙 쪽으로 아크 정면 뒤쪽으로 전은아 오른발 슈팅. 네 방향은 좋았습니다만 위력이 조금 약했습니다. 어희진이 왼쪽 빈 공간 바라봤습니다. 권희선 왼발 크로스 날카롭게 헤더 오 지나갔고 다시 한번 골대 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에서 매력에 땅골 패스 박스 안쪽으로 태클 다시 한번 태클하지만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면. 네 지난 경기 두 개 도움을 기록한 송재은 선수 지금은 오른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헤더 오 들어갔습니다. 수원의 선제 득점 이번에는 전은아가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전반전 12분 리드에 성공하고 있는 수원FC 이민.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전은아 선수 활짝 웃고 동점골을 노려봐야겠습니다. 한 번에 수루패스 날카롭게 찔러줍니다. 앞쪽으로 직접 박스 안쪽까지 이정민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 아직까지 박스 안쪽인데요. 보은상무 네 뒤쪽으로 갔던 패스 FC 이민 가져왔습니다. 송재은 박스 안쪽으로 문미라 문미라 오른발 슈팅 골키퍼 하지 잡아냈습니다. 네 박스 안쪽에 자신의 발밑에 공이 가져오고 있는 수원 박스 안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왼발 슈팅 높게 뜬 공 들어갑니다. 수원FC 이민의 선 자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김윤지의 환상적인 왼발 네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예리한 가마차기 김윤주의 왼발을 떠난 공 그대로 골 텐데요. 왼쪽 선택했습니다. 권다은 이를 맡고 있는 김두리 권다은 크로스 네 다시 한번 조유정 골키퍼 네 권다은의 왼발 감이 굉장히 좋은데 앞쪽에서 김두리가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기세 뺏어오고 싶을 거거든요. 네 여기서 뺏기면 위험한데요. 보은상무 역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스 근처 잡았습니다. 돌아서면서 오른발 오 벗어납니다. 네 공을 뺏어냈고 굉장히 좋은 기회 맞았던 보은상무 건대안의 오른발 슈팅 아 이게 벗어나네요. 현재 리그에서 5개의 득점 터뜨리고 있는 이정민 가져왔습니다. 보은상무의 공격 박스 안쪽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네 오늘 문미라가 내려서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뺏어냈습니다. 양서영 돌려냈고 뒤쪽으로 한 번에 문진서 문진서 오른발 오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 조유정 네 조유정의 날아오르는 선방 아크 정면에서 문진서의 네 압박을 굉장히 거세게 가져갑니다. 수원 박현아 네 앞쪽에서 추유주가 커트 내면서 네
현대제철 2022 WK리그 3라운드 수원FC 민과 보은상구의 맞대결. 스코어 2-0, 수원이 두 점차 리드를 가지면서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네, 전반전 12분에 터진 전은하의 선제 득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몰아친 수원이었거든요. 25분에는 김윤재의 환상적인 왼발 감아차기 득점이 터지면서 스코어 1-0, 수원이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어떠한 공격적인 모습 보여줄지, 그리고 보은상무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2 WK리그 3라운드, 수년됐던 3라운드 경기, 네,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후반전 함께 하실 텐데요. 양팀 신형을 바뀌어서 오른쪽에 노란색 상의 유니폼의 보은상무, 왼쪽 빨간색 상의 유니폼에 돌아서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윤지 왼쪽 측면 수원 안쪽 패스에 들어갑니다. 직접 드리블 이후에 왼발 크로스에 띄워주는데 오른발 막아냈습니다. 네, 골라인 부근에서 최소미 전방 패스 잘리면서 보은이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오른쪽 빈 공간 직접 들어가는데 이정민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이정민 선수. 네, 이마를 쓸어 놓습니다. 좀 더 큰 목소리로 수원. 오른쪽으로 메바에 들어왔는데요. 메바의 박스 안쪽 오른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슈퍼킬러 메바. 메바의 선수 이 압박을 뚫어냈고요. 다시 한번 공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서영 앞쪽까지 한 번에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오른쪽으로 벗어났군요. 네, 양서혁의 오른발 슈팅이었는데요. 소유가 다시 한번 바뀌고요. 보은상무 양서영 아크 정면 접어냈습니다. 양서영 왼발 슈팅 막아냈고 다시 한번 세컨볼 들어갑니다.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앞쪽으로 패스 문미라에게 박스 안쪽 접어내면서 문미라 다시 한번 왼발 크로스에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골키퍼 막아냅니다. 나이스 헤더 전은하. 네, 박스 안쪽에서 전은하의 헤더 하지 골키퍼 네, 하지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은상무 최다경 안쪽으로 아크 정면 내줬습니다. 박스 안쪽 양서영 오른발.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왼쪽에 뛰고 있는 권희선 감는 크로스 박스 안쪽 하지 골키퍼 잡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제철 2022 WK리그 순전됐던 3라운드 경기 수원FC 이민과 보은상무의 맞대결 스코어 1-0 양팀 경기 종료됐습니다. 수원FC 이민이 승점 석점을 가져가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됐고요. 전반전 12분에 터진 전은하 선수의 선제 득점, 그리고 25분에 터진 김윤지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 1-0, 전반전의 스코어가 후반전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보은상무의 선수들